내가 어릴 때부터 프로게이머를 해야겠다 했는 그 꿈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도착했는데 내가 이제 가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오는 답장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그래.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게이머가 원하는 자리잖아요.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가 원하는 자리가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이고. 근데 그 타이틀을 얻은 사람이 그만한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월드컵 처음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그때가 난 제일 좋았어.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든지 살면서 처음 뭔가를 하잖아요. 그치. 그거를 계속 그리워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롤드컵 진짜 울었잖아. The improbable, the impossible is happening now today, 2016, and Samsung are going to Worlds. GG. 그때 처음 갔었죠, 미국으로. 롤드컵을. 근데 2016년 때는 그냥 처음, 어릴 때 처음 꿈을 가진 것처럼 계속 그냥 명예만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결승전을 쳤을 때 0대2로 지고 있다가 그 다음 승승해서 2대2로 따라갔다가 그 다음 5세트에서 무너졌거든요. SK텔레콤! The best team in the world. 그래서 그때는 그냥 되게 막 허무하고. They're going to be very disappointed because they were so close to that Summoner's Cup. 이제 분노 한 게 그냥 뭐 말로 표현하기보다 게임으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내가 뛰어넘겠다라는 걸 게임으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항상 SKT였죠. 17년, 16년은 이겨본 적도 많이 없었고. 그때 우승을 못하면서 우승에 대한 약간 환상? 그런 게 17년에도 있었어요. 17년에 그래서 우승을 하고 너무 좋다, 당일날. They've caught Baker. They've got a CC. The mid laner is down. The SKT dynasty is over. All hail the new king, Samsung Galaxy. 복수를 했죠. 복수를 하긴 했죠. 느낌은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일단 민호가 그 컵 반응? 그런 거에 많은 신경을 썼었어요. 졌는데 이겼다. 니들 졌는데 이겼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있었거든요. 연습을 하면서 결승전 때 마지막으로 다다른 게 말자가 사기다. 그러니까 라인전은 저도 게임은 안 진다, 절대. 그리고 페이커 선수 카운터가 그때 막 얘기 나온 게 그거였거든요. 팀 내에서 그 확정 CC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때 팀에서도 원하고 말자를 이렇게 해서 3연속 말자를 했었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팀에서 생각하기에는 게임은 결과를 이겼고 그다음 내용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막 화려하게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런 거 그런 걸 원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되게 욕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좀 시작이었어요, 그때. 완전 멘탈이 박살난.
미러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팬 반응이. 왜냐면 우승을 하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 게임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거를 사람들이 디스리펙트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좀 아쉽네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성공 아니겠어?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다 본인 나름이니까. 어. 성공? 어떻게 보면 목표? 목표?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너무 가까운 걸 잡으면 허무해진다 해야 되나? 그냥 삶 자체가. 내가 게이머가 되고 싶어 했다가 목표면 됐다. 되면은 끝났다. 난 우승을 하는 게 목표 다. 우승을 했다. 끝났다. 그냥 뭔가 허무해지는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미래를 안 보고 살아. 나는 오늘만 꿈이 우승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였다. 했다. 근데 인정 못 받았다. 그래서 난 몰라.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 찾아가는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우승을 했고 네. 모든 사람들이 최고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 그렇지. 뭐든지. 나는 그냥 근데 난 아직 무하마드 알리 기억해요. 아니 뭐 몇 년이 지난다고 사람들이 페이커를 잊진 않겠지. 그렇긴 한데. 18년이 제일 힘들었어. The first team eliminated from group stage in 2018. It's a world champion. The defending world champion. 18년. 7년, 나는 17년 썸머부터 18년 다. 지금까지. 와, 그냥 지는 게 제일 힘들어. 결승 때, 아낀 결승 때 가서 지고 롤드컵 때 또 지고 걔한테. 이긴 게 선발전밖에 없어. 젠지라서. 뭐 근데 16년 때 더 많이 졌는데 뭐. 아 근데 16년 때는 무게감이 틀리지. 아, 그러니까 질 걸 알고 지는 거랑 질 걸 알고 지는 건 뭐. 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지는 거랑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하고 지는 거랑 무게감이 좀 다르긴 했지. 17년, 18년은 우승한 직후기도 하고 그 압박감도 있었고. 그래서 2018년에 헤어졌어야 됐어, 다. 진짜 좋은 의미로서 다 같이 헤어지는 거지. 아름다운 기억만 갖고 있는 채. 서로를 위해서. 같이 계속 하다 보면 지쳐. 마음을. 그래, 뭐. 어떤 걸 찾고 싶었냐 하면은 좀 예전에 밝은 제 모습? 너무 이상한가? 좀 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그런 느낌으로 선택을 했어요. My name buzzing, ain't no way you could ignore it. I did not come this far so they could ignore me. I am not the one to say I'll do it in the morning. I'd rather get it done, don't focus on what's not important. 잘 맞을 것 같아, 미국이랑?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하면 좀 더 더 편안하게 게임하고 약간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거. 너무 자유로울 수 있긴 한데 자유로우니까 어차피 너가 혼자 컨트롤 하면서 나 그때 럼블미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나. 아니, 진짜. 민호가 럼블미드를 한다고? 아니, 뭐야, 이거. 바뀌었네. 그거 바로 알았지. 글쎄, 형이 뭔가 우리랑 할 때도 그렇고 좀 더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변한 것 같아. 그럼 좀 더 주도적으로 하게 바뀌었지. 변화 와가지고. 그게 좋은 거지, 뭐. 사람이 변화를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이제 변화해야지.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다음에 우리랑 할 때 알리스트 안 하겠네? 저번에 했으니까. 남들이 안 했으니까. 내가 먼저 이제 하니까 알리스트. 등지 좀 조심해 줘. Poor JJ on the flank here says nothing personal. We had two world championship finals appearances, but you gotta go, man. I walk up the bus in different city than the last week. Let the fans speak. They gon' tell you about the past me. If I'm being honest, last year I was in a bad place. Wouldn't say I'm out of it, but don't feel like I can't be. 그럼 이제 너의 목표는 이제 다시 월드컵 우승. Another. 지금 목표는 좀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 행복을 찾는?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막 응원하거나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은데 뭔가 너는 응원하게 돼. 아, 진짜 나가야겠다. 아, 근데 뭔가 지금 이 성적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 I see is green lights, green lights, green lights. All I see is green lights, green lights. All I spit is real life, real life. But you don't know what that's like. 지금은 즐기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 이겼을 때 팬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하이파이브 요청하잖아요. 그때 이제 팬들이랑 어떤 팬인지 누군지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경기를 보러 와준 팬들이 웃으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그거는 계속 기억에 남네요. 지금 떠오르고. 우리 그냥 행복하게만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민호도 같은 생각을 하니까 다들 결국에는 행복을 쫓는 건가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